안녕하세요. 재소자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선혜민입니다. 윤동주님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몇 가지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윤동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가, 아름다웠는가, 그리고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되새겨보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머리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라는 제목의 책 한 권으로 재소자 법은님들의 서신을 묶어보았는데 왕래했던 서신들을 나열해보면 10여 권으로 묶어도 부족하지만 재소자 법은님들의 후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2년 전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 주최로 실시했던 차 한 잔의 자비라는 일일 찻집 행사가 떠올랐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과거에는 여러 단체와 스님들의 협조를 얻어 무난히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독불장군으로 결단을 내리고 보니 무언가 재소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색깔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편지글 모음집을 편집하기로 하였고 하다 보니 두 권으로 엮어지게 되었다. 최소한 몇 년이 걸려야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편지물의 내용이 있기는 해도 한 달에 조금 넘는 시간에 두 권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몇 개의 과일 상자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서신들을 꺼내 정리하고 검토하다 보니 그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아 대충대충 기억에 남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을 추려보았는데 다소 아쉬움이나 미련이 적지는 않다. 머리글의 내용이 조금 길어 다음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스님께 어떻게 그렇게 편지가 많았느냐고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약 15년여에 걸쳐
300여 명의 재소자와 손편지를 주고받으셨는데, 매일 밤 10시에서 1시나 2시까지는 답장을 쓰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대요. 사과 상자로 10박스 정도는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정성이 대단하셨던 것 같네요. 우리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행복한 나를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제2회차 선혜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